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 막바지까지 활약에 돋보였는데요. 먼저 원주시 을지역 더불어민주당 송기영 국회의원은요. 민간 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임대아파트가 임차인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그러니까 홍보할 때와 분양할 때 말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최초 계약서에 명시했던 분양 전환 우선권을 삭제하거나 분양가 기준을 감정평가사의 기준이 아니고 시행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애초 모집 당시 홍보했던 내용을 변경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원주시뿐만 아니라 울산과 경기도 의왕 등에서도 분양 전환가와 관련해 입주민들과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국감에서 국토교통부가 직접 점검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주시 갑지역 국민의힘 박정화 국회의원은요. 최근 불거진 대한체육회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사돈이 34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장악하며 대한체육회의 실세로 군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회장의 사돈이 체육회 부장으로 여러 특혜 의혹에 연루됐으며 체육회 내에서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부장은 연간 340억 원 규모의 국가대표 수당을 관리하는 핵심 보직을 독점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 철원, 하천, 양구 갑지역 더불어민주당 허영국 의원은요. 늘어나는 군 가혹 행위에도 대부분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최근 5년간 위력 행사와 직권남용 등 군내 가혹 행위가 436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174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군 가혹 행위 중 실형을 받은 경우는 2건에 불과했고 집행유예 7건, 선거유예 3건, 벌금 60건, 무죄 3건 등 불기소율은 약 40%에 달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허영 의원은 군 인권 보호를 위해 가혹행위 근절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